또 한 가지는 신라가 매우 그분들한테는 낙원 같은 지역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야, 드디어 고향에 도착했다. 신라에 있었던 시간들이 꿈만 같은데? 자네 신라라는 나라에서 돌아왔다면서? 그 먼 곳에서 무사히 돌아오더니 자네 거기서 불편한 점 없었어? 에이, 불편하기는,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지. 아무리 불치병 환자라도 신라 땅만 밟으면 병이 싹 나을 정도라고. 게다가 금은 얼마나 많은지 신라 사람들은 괴목걸이도 금으로 만든다니까. 진짜? 괴목걸이도 금으로? 와, 신라는 자연도 아름답고 자원도 풍부한 이상향이다. 나도 신라에 가보고 싶다. 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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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시대의 향가인 처형각속 처형도 사실은 이슬람 생인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어요. 또한 쿠슈나메라는 이슬람의 대서사시에는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 공주의 결혼 이야기가 담겨있기도 하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신라를 좋게 평가하고 그 먼저도 불구하고 신라를 찾아온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슬람의 지역은 동양과 서양 사이에 있는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양쪽 문화를 잘 받아서 고유한 문화를 독자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교수님 말씀대로 이슬람만의 독자적인 문화가 있다는데 정말 궁금하다. 그러면 직접 보러 갈까? 그래? 곳에 이슬람 문화가 전시되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볼까요? 이슬람의 유물이 전시된 이곳. 이슬람 사람들의 생활 모습부터 아름다운 문화와 예술까지 이슬람 문화를 좀 더 가까이에서 느껴보자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시회를 안내해 주실 김건희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 이슬람 문화를 직접 배우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아,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슬람 문화를 직접 배우고 싶으시면은 일단은 이슬람 의상을 입어보시면은 직접 이슬람에 오신 것처럼 아마 체험할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 보이는 것들이 바로 이슬람 전통 의상이에요. 옷의 모양이 좀 낯선 거요? 입은 모습은 어떨까요? 이 옷은 바로 이슬람 여성들이 입는 히잡인데 아마 여기 대원분들은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머리 두르는 그런 이제 히잡입니다. 규란 대원은 이슬람 여성들의 의상인 히잡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하늘하늘한 천을 두르고 혜진 대원은 남자 옷을 입어보는데요. 남자 옷이긴 하지만 혜진 대원에게 제법 어울리네요. 너 다 입었어. 야, 너 수염만 있으면 현진이 같다. 현진이 뭐라고? 아, 진짜. 혜진 대원 잘생겼단 뜻이에요. 이슬람 인상 입기 완료. 선생님, 의상은 다 좋긴 한데 너무 더워요. 근데 이슬람 지역은 더 더울 텐데 이렇게 둘둘 싸매면 더 덥지 않을까요? 이슬람의 기후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습한 기후가 아니고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햇빛을 막아주면은 이렇게 품이 넓은 옷을 입었을 때는 피부에 균열이 생겨서 더위를 차단시킨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네. 네. 자, 이쪽에 보시는 것들이 다 이슬람 시대 때 썼었던 이제 그런 유리, 병, 도자기들이에요.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모양의 유리병들. 오래된 유물이지만 오늘날 만들어지는 유리병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네요. 와, 정말 예뻐요. 와, 저거는 우리 아까 신라 입은 것 같은데? 진짜네? 어? 아까 봤던 유리병과 정말 모양이 비슷해요. 이번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은 이제 이슬람 초기 시대 때 유물들인데요. 아까 친구들이 말했던 대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신라의 봉수형 유리병과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죠. 봉수형 유리병이 사실은 그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이런 식으로 이런 작품들이 이
이슬람 문화에서 있었던 것을 보아 이제 그 작품도 이슬람에서 건너온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